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야담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월성에 18세 된 한 기생이 있었는데 관장의 아들과 깊은 사랑에 빠졌었다. 관장이 임기를 마치고 상경하게 되니 기생은 오랫동안 정들었던 관장 아들이 떠나는 날 이별하기 안타까워 한나절 동안을 따라갔다. 관장 아들과 이별을 하면서 기생이 입고 있던 장옷을 벗어 증표로 주니 관장 아들도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기생 어깨에 걸쳐주었다. 관장 아들과 작별한 기생이 울면서 발길 닿는 대로 천천히 걸어 돌아오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 산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 날이 점으로 어두워졌다. 기생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둠 속을 헤매다가 마침 불빛을 찾아 들어간 곳이 한 작은 절이었다. 기생은 절에 들어가면서 치마를 벗고 대신 관장 아들이 벗어준 겉옷을 입어 남자처럼 변장하고 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길을 잃은 선비라 말하고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다. 스님들은 아름답게 생긴 미남자가 온 것을 보고 놀라면서 모두 좋아했다. 그러고 밤에 자려고 하는데 스님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비님, 절에는 여자가 없고 남자들만 있어서 밤에 잘 때에는 후정노름이라는 것을 하지요. 후정노름이란 남자들끼리 짝을 이루어 남자의 소중이를 상대 남자의 뒷동산에 넣어 기분을 도두는 놀이를 말합니다. 오늘 손님도 지명한 스님과 짝이 되어 그 노름을 해야 하는데 우리 스님들 중에서 손님 마음에 드는 스님을 한 사람 고르시지요. 이렇게 말하며 빨리 고르라고 재촉하자 기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젊은 스님들은 정력이 강렬하여 심하게 알아보면 여자라는 것이 탈론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 나이 많은 노스님을 지명해야지. 노스님은 이미 정력이 쇠퇴하여 그 노름을 하지 않고 잠을 잘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기생은 스님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스님을 지명했다. 그러자 젊은 스님들이 모두 미남 총각과 짝이 되지 못한 것을 모내 아쉬워했다. 기생은 밤이 되어 노스님과 한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빗나갔다. 기생이 생각하기에 늙은 스님은 정력이 쇠퇴하여 밤에 그런 짓을 하지 않고 그냥 고이 잠만 잘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노스님은 매우 큰 도구를 힘차게 세워 총각으로 알고 있는 기생의 엉덩이 옷을 까내리고 허리를 껴안으며 막대기같이 꼿꼿한 도구를 뒷동산에 대고 힘차게 들이미는 것이었다. 어머,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데? 내 기생으로서 그동안 여러 남자들과 접해보았지만 이렇게 좋은 연장은 처음인데. 더구나 그동안 함께 지냈던 급은 내기 선비인 관장 아들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니 이왕에 이게 되었으니 내 이 힘찬 연장의 재미를 한번 볼까? 그 큰 연장에 호기심을 갖게 된 기생은 슬그머니 마음이 동했다. 그래서 스님이 연장을 기생의 뒷동산에 대고 힘을 주는 순간 기생은 오므리고 있던 두 다리를 살짝 벌리면서 복숭아를 약간 높여 그것을 앞문으로 유도해 각도를 맞춘 다음에 몸을 뒤로 힘껏 밀어붙여버렸다. 이렇게 되니 노스님의 힘찬 소중이는 기생의 옥문 깊은 곳까지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다. 아니, 이게 뭐야? 노스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가 처음 느껴보는 느낌에 깜짝 놀라 입을 크게 벌려 소리치고는 엉겁결에 기생을 힘껏 깨하는 순간 입 앞에 와닿는 기생의 귀를 깨물어 버렸다. 곧 기생의 귀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온 절안이 소란해지니 기생은 부끄러워 급히 옷을 입고 귀에서 피를 질질 흘리며 절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산중 밤길을 달려서 관하로 돌아왔는데 그 뒤로 이 기생은 한쪽 귀가 잘리고 없어 짝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으며 선비들로부터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한다. 조선 선조 임금 때 각도 지역에 제독이라는 이름의 학문 동료 관리를 파견했는데 이 제독 제도는 얼마 후에 없어지고 그 뒤로는 향교에서 글을 가르치고 학문을 독려하던 훈도를 제독이라고 불렀다. 어떤 문관이 경주 제독이 되어 부임하였는데 엄격한 가풍에 따라 여색을 멀리하여 기생들을 보기만 하면 담뱃대로 그들의 머리를 때리면서 이사기, 이요기 같은 것들이라 욕하며 멀리 내쫓곤 했다. 그래서 동네 기생들이 매우 괴로워하니 얘기를 전해들은 경주 부윤이 기생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너희들 중 누가 저 제독을 속여 깨어서 여색에 빠지게 하면 내가 큰 성을 주겠노라. 누구 해볼 사람 없느냐? 이렇게 선언하니 이에 날씬하고 예쁘게 생긴 어린 기생이 나서서 자원했다. 어르신, 소녀가 제독을 유인해 여색에 빠져 꼼짝없이 낭패를 당하도록 하겠나이다. 두고 보소서. 응,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너에게 정말 큰 성을 내리지. 곧 어린 기생은 통인 하나만 데리고 제독이 혼자 거처하고 있는 향교 안 제실로 갔다. 그리고 수수한 시골 여자 차림을 하고는 매일 향교 정문에 나타나 문설주에 기대서서
통인을 부르며 제독의 눈에 뜨이도록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통인을 불러내 데리고 가기도 했는데 하루에 두세 번씩 와서 같은 짓을 반복했다. 어린 기생이 며칠 동안 이러한 행동을 계속하니 제독이 처음에는 못 본 채 하다가 며칠 지난 뒤에 통인을 불렀다. 예, 저 여인이 누군데 매일 와서 너를 부르느냐? 예, 나으리 황송하옵니다. 저 아이는 제 누이 동생입니다. 혼인한 지 반년 만에 남편으로부터 소방맞아 쫓겨나고 그리고 곧 재혼하여 이제 1년이 되었는데 재혼하자마자 또 남편이 멀리 장사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해 오라비인 소인을 불러 함께 놀자며 그러는 것이옵니다. 통인은 제독이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대답했다. 하루는 통인이 일부러 핑계를 대고 외출했는데 통인이 없는 사이에 여인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향교에 와서 통인을 부르는 것이었다. 이때 혼자 무료하게 앉아있던 제독이 여인을 보고는 얘야, 마침 잘 왔다. 이리 올라와 화롯불을 좀 가져다다오. 내 오라비가 화롯불을 준비해 놓지 않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내 담배를 피울 수가 없구나 하고 말하면서 손짓을 해 부르는 것이었다. 이에 여인이 수줍어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올라와 화로를 가져다 담뱃불을 붙여드리니 제독은 여인에게 다시 말했다. 얘야, 내가 내 심부름하는 통인의 동생이라지. 곱기도 해라. 여기 마루에 올라와 좀 앉으렴무나. 이 말에 여인은 못 이기는 채 하면서 마루로 올라와 제독 앞에 다소곳이 웅크리고 앉았다. 이때 제독은 그 수수하고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얘야, 내 말 잘 들어. 내가 지금까지 많은 여자를 보아왔지만 너만큼 예쁜 여자는 처음 본다. 내 너를 보고는 눈앞이 어른거리며 정신이 혼미할 정도니 오늘 밤에 조용히 내 방으로 와다오. 꼭 와야 하느니라 알아들었지? 나으리, 그런 부당한 말씀을 거두소서. 소녀는 미천한 신분이라 감히 나리의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여자이옵니다. 얘야, 그러지 말고 오늘 밤에 내 방으로 꼭 좀 와다오. 내 너를 본 후로 병이 날 지경이니라. 꼭 와야 한다. 제독은 이렇게 재삼당부하면서 간절하게 애정을 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인은 수줍은 듯이 머리를 숙이고 이야기했다. 나으리, 진정 그러시오면 여기는 향귤 제실이라 여자가 있기 민망스럽사옵니다. 나중에 제 오라비를 통해 전립을 보내드리겠사오니 그것을 쓰시고 밤에 소녀의 집으로 오소서. 기다리고 있겠사옵니다. 소녀의 집은 오라비에게 물으소서.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얼른 일어나 물러나왔다. 이날 밤 제독이 통인이 전해준 전립을 쓰고 여인의 집으로 가니 여인은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인은 제독에게 몇 잔의 술을 권한 후 술상을 치우고 제독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에 자신도 옷을 벗고 알몸이 되어 함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제독은 오랜만에 여인의 몸을 안고 후끈 달아 떨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빨리 서둘렀다. 그 순간이었다. 밖에서 벼락같이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대문을 박차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었다. 이에 제독과 함께 이불 속에 누워있던 여인이 놀라고 두려워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으리, 저 남자는 소녀의 전 남편이옵니다. 결혼한 후로 소녀를 때리고 구박하며 내쫓아서 소녀는 저 남자와 이혼하고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그 뒤로 저 남자는 찾아오지 않았는데 지금 저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성질이 고약하고 만나기만 하면 때리는 난폭한 남자입니다. 만약에 소녀가 어르신과 같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알면 아마도 살인사건이 날 것이옵니다. 소녀가 나가서 왜 왔느냐고 따지며 승강이를 벌이는 동안 어르신은 빨리 저 괴 속에 들어가 숨으소서. 여인은 윗목에 있는 커다란 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르고는 주섬주섬 옷을 주워입었다. 이에 제독은 옷입을 겨를도 없이 여인이 시키는 대로 급히 괴 속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얼른 괴 뚜껑을 덮고는 자물쇠를 채우고 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여인은 그 남자에게 왜 찾아왔느냐고 따지면서 싸우는 것이었다. 이에 남자도 맞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년아, 내 따져 해결할 문제가 있어 왔으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기나 해 하고는 여인의 손을 끌며 문을 박차고 방으로 들어왔다. 방에 들어온 남자는 이것저것 막 집어던지며 한참 동안 행패를 부리더니 소리쳤다. 이년아, 예전에 내가 해준 옷들 다 어디 있느냐? 다 내놓아라. 이년이 어디에다 숨겼어? 빨리 내놓지 못해? 이에 여인이 몇 가지 옷을 내주니 남자는 씩씩거리면서 다시 이렇게 말했다. 저 윗목에 있는 괴는 무명배에 두 피를 주고 샀지 않느냐? 그중 한 필은 내가 준 것이니 오늘 내가 괴를 지고 가겠다. 이러며 괴를 만지니 여인은 앙칼진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니, 둘이서 샀는데 왜 혼자서 지고 가겠다는 거요? 말도 안 돼요. 이 괴는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요. 이렇게 둘이서 싸우다가 남자는 기어이 괴를 관청에 가지고 가서 송사를 해 결판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괴의 끈을 메어 짊어지고는 관가로 달려가 관청뜰에 내려놓았다. 부윤이 뜰에 불을 밝히고 여인과 남자의 얘기를 듣고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는데 아주 명판결이었다. 두 사람은 듣거라. 둘이 힘을 합쳐 산 괴이니 톱으로 가운데를 잘라 두 동강으로 내어줄 테니 하나씩 가지도록 하라. 이 판결에 따라 곧 관노들이 달려들어 큰 톱으로 괴를 자르기 시작했다. 이때 안에 있던 제독이 다급하게 소리치는데 이 사람들아, 사람 살려! 괴 안에 사람이 들어있느니라! 하고 연속으로 외쳐댔다. 부윤이 멈추게 하고 괴를 열어보라 해 뚜껑을 여니 알몸에 남자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렇게 해도 여색을 엄하게 금하던 제독이었다.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랐는데 부윤은 제독을 부축해 당상으로 올라오게 하고 옷을 갖다 주어 입히라고 했다. 그래서 급한 김에 아전들이 긴 여자 장애를 갖다 입혀주니 제독은 여자 장애를 입고 맨발로 향교로 돌아갔다. 제독은 그 길로 사직하고 도망쳐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후로 경주에는 괴 제독이란 말이 유행했다 한다. 김유신이 열박산 기슭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있을 때 마침 김춘추도 그곳에 사냥을 나와 있었다. 이때 김유신은 김춘추를 보고 그가 진골이자 높은 학문의 경지에 오른 귀공자임을 알고 그와 한번 사귀었으면 했다. 그리고 왠지 김춘추와 인연을 맺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김춘추와 함께라면 삼국통일도 문제가 없을 텐데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때마침 정월 보름이 되어 김유신은 김춘추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축국놀이를 하자고 제안했다. 축국놀이란 당시 장정들이 두 패로 나뉘어 꽝기식 꽂힌 공을 차며 노는 놀이로 요즘의 축구와 비슷한 놀이이다. 이때 김유신은 김춘추의 상대편이 되어 축국놀이를 하면서 공을 찰 때마다 일부러 헛발질을 하며 김춘추의 옷자락을 밟곤 했다. 놀이가 다 끝나 김춘추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김유신이 김춘추의 옷자락을 가리키며 말했다. 옷자락이 많이 밟히고 터졌군요. 안에 들어가서 꿰매하겠습니다. 축국놀이가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옷자락 터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꿰매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서 꿰매면 됩니다. 패를 끼치면 안 되지요. 김춘추는 처음에 사양했으나 김유신이 간곡하게 권하자 마지못해 김유신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김유신에게는 보이라는 누이와 문이라는 누이 동생이 있었다. 김유신은 보이와 문이를 안방으로 오게 하여 김춘추에게 소개한 다음 터진 옷자락을 꿰매게 했다. 그러자 수줍음이 많은 보이가 얼굴을 붉히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저런, 옷 좀 꿰매라니까 무엇이 그리 부끄러운고. 그래서 김유신은 문희에게 그 일을 시켰다. 문희는 김춘추의 옷을 받아들고 부끄러운 듯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김춘추는 자신의 터진 옷자락을 꿰매고 있는 문희를 슬쩍 훔쳐보았는데 자태가 여간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고운 피부에 오똑한 코, 갸녀린 턱에 지성이 넘치는 얼굴이었다. 김춘추가 넋을 잃고 문희를 보자 김유신이 이를 눈치채고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었다. 김유신이 나가자 김춘추가 문희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다음에 또 아가씨를 보러 와도 되겠어? 문희도 그가 싫지는 않은지 대답 대신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김춘추는 이런저런 핑계로 자주 문희를 보러 왔다. 김유신의 계획대로 둘의 관계는 마치 봄날의 꽃과 나비처럼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춘추는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알고 아가씨, 이제 더는 안 되겠어. 당신을 갖고 싶소. 그리하여 둘은 아주 달콤하고 격렬하게 사랑을 시작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속궁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둘은 그것마저도 너무 잘 맞았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문희는 김춘추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그 무렵 김춘추는 사실 이미 정실부인이 있었다. 그래서 문희는 김춘추의 아내가 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아이도 낳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는 국법으로 아비 없는 자식은 낳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비 없는 아이를 가지면 심지어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했다. 김유신은 임신까지는 생각을 못했기에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그 무렵 마침 선덕여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군방 남산으로 행차하게 되었는데 김유신의 집이 임금이 행차하는 길목에 있었다. 김유신은 마침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개교를 꾸몄다. 그는 자기 집 마당에 젖은 장작을 잔뜩 쌓아놓고 불을 지르게 했다. 이때 남산 기슭을 지나던 선덕여왕이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고 신하에게 물었다. 환한 대낮에 웬 연기인가? 그러자 곁에 있던 대신이 말했다. 김유신의 너희 동생이 아비 없는 아이를 뺀 까닭에 혼인할 수 없으므로 너희 동생을 불에 태워 죽일 참이라고 합니다.
물론 김유신이 이미 손을 써서 그 대신에게 언지를 해두었던 것이다. 무엇이라고? 김유신의 여동생? 정녕 그 아비를 모른단 말인가? 이런 대낮에 사람을 태워주기다니. 어명이니 어서 그 지아비를 찾아 혼례를 시키도록 하라. 그리하여 아내가 있으면서도 선덕여왕의 특별한 명에 의해 다시 혼례를 올리고 김춘추는 문희를 정식 아내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문희가 그때 임신하여 낳은 아이가 바로 문무왕이다.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양은의 집에는 매우 예쁘고 참하게 생긴 막덕이란 여종이 있었다. 양은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막덕에게 접근하려고 애를 썼지만 감시하는 부인이 워낙 무서워서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하루는 밤에 마음이 동한 양은이 사랑방에서 막덕을 좀 나오라고 불렀다. 그러자 막덕이 촛불을 들고 사랑으로 나오는데 부인도 따라 나와서는 심사가 뒤틀렸는지 소리치는 것이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여종을 부릅니까? 왜 불렀습니까? 이렇게 추궁하면서 그 대답을 꼭 들어야 한다고 우겼다. 사실 양은은 이날 밤 좀 쓸쓸한 느낌이 들어 막덕의 가슴이라도 한번 쪼물딱거려 보려고 부른 것이었는데 부인이 함께 나와 이렇게 추궁하니 할 말이 없었다. 아, 내 친구에게 편지를 좀 전하려 했다오. 오늘은 그냥 막덕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구려. 편지는 내일 보냅시다. 하고 거짓말로 둘러댔다. 그러자 부인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자기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 편지를 쓰라고 재촉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양은은 하는 수 없이 종이를 펼쳐놓고 부인이 읽지 못하는 한문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막덕은 왜 촛불을 켜고 나왔는고? 부인은 왜 뒤따라 나왔으며? 막덕은 왜 그렇게도 눈치가 없고? 부인은 또 어찌 그리 귀신 같으냐? 내 이제 늙어서 옛날 같은 향락을 맛보지 못하는 몸이로다. 기구한 사람 보냄. 이렇게 쓰고 나니 부인이 잊지 못해 무슨 내용인지는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고 따졌다. 이에 양은은 갑자기 생각 없이 평소 자주 드나들던 친구 도시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부인은 불이 났게 편지를 빼앗아 여종을 시켜 정말 친구 도시에게 보내버렸다. 그래서 이후 친구들 사이에 양은의 그 편지가 화제에 올라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밥을 먹고 나니 부인이 마침 바느질에 열중하고 있는지라 양은은 몰래 막덕을 사랑으로 불러냈다. 부인이 모르는 것 같기에 급히 막덕을 안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아랫도리를 벗기고 함께 누웠다. 바야흐로 한창 운우가 무르눕고 있는데 이때 부인이 막덕을 찾아가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급히 달려나와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곧 부인은 여종 몸 위에 엎드려 있는 남편의 상투를 잡아 끌어당겼다. 양은은 뒹굴면서 등이 문지방에 부딪혀 앗!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일부러 번듯이 드러누워 시체처럼 죽은 채 했다. 부인이 놀라 소리를 지르니 남녀종들이 겁을 먹고 달려와서 양은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소란을 피우는데도 양은은 꼼짝 않고 누워 눈을 감고는 모른 채 했다. 이때 눈치 빠른 늙은 여종이 속으로 웃으면서 넌지시 말했다. 마님, 남녀가 그런 일을 할 때 갑자기 큰 충격을 받으면 죽는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요. 이 말에 부인은 더욱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급히 가까이 사는 남편의 친구 구씨에게 연락하라고 했다. 구씨가 와서 보고는 일부러 죽은 채 한다는 것을 알고 억지로 웃음을 참으며 책력을 펼쳐보는 것 같이 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 오랜 경험으로는 이런 병에는 옥문산이라는 약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하고는 양은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부인, 지금 이 병을 고치려면 어린 여종을 시켜 가슴을 풀어헤치고는 이 사람 가슴 위에 대고 엎드려 몸을 계속 덮게 해주어야만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루쯤 그렇게 한 채 문을 닫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호흡이 돌아올 것입니다. 부인은 그 말에 뭔가 미심쩍긴 했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친구 구씨는 이렇게 일러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하고는 함께 한바탕 웃었다. 친구 구씨의 말에 양은의 부인은 다급해졌다. 아직 혼자 살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기도 하고 서방 죽인 여자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할 것인가 생각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막덕아! 막덕이 어디 갔어? 인연! 빨리 이리 오지 못해! 하고 소리쳐 불렀다. 그러나 막덕은 주인 어른과 누워있었다고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멀리 이웃집으로 도망가 숨어있었다. 막덕이 집에 없음을 안 부인이 종들을 시켜 동네에 수소문해 막덕을 찾아오라고 하니 얼마 후에 막덕이 울면서 들어왔다. 내 이거사! 어른 생명을 구해야 하는데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느냐? 이렇게 야단치면서 얼른 옷을 벗겨 남편의 가슴 위에 엎드리게 하고는 몸을 덮게 해드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방문을 닫고 하루 종일 깨어날 때까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눈치 빠른 친구 덕에 양은은
이날 늦게까지 부인 눈치 안 보고 막덕을 데리고 질펀하게 놀다가 저녁때가 되어 깨어난 것처럼 하고 슬그머니 일어나 나왔다. 밖으로 나온 남편을 본 부인은 기뻐하면서 여보, 당신 친구 구씨가 아주 신통한 의원입디다. 그 친구 아니었으면 당신은 오늘 요단강 건널 뻔했다오. 양은은 시치미를 돕대며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런데 가슴에 따뜻한 열기가 남아있는 거 보니 당신이 애를 많이 쓴 것 같소. 고맙소이다. 라고 칭찬하고는 친구에게 답례로 많은 선물을 보냈다 한다. 시골 새님으로 있던 어떤 문관이 관서지방의 도사가 되어 부임길에 올랐다. 한 역에서 자고 아침에 출발하니 말이 다리를 절어 타고 있는 사람이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다. 이를 본 급창이 이렇게 아뢰었다. 나으리, 처음 관직을 얻어 지방으로 부임할 때 분내기 관원이라고 깔보고 종종 이런 병든 말을 배치합니다. 그러니 역의 병방과 도장을 엄하게 문책하지 않으면 계속 이와 같은 나쁜 말이 배치될 것입니다. 도사는 급창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역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병방과 도장을 불러내 매를 치게 하니 곧 건장한 말로 바꾸어 주었는데 매우 편안하고 좋았다. 부임지에 도착하여 가명으로 들어가 잠을 자렸는데 수천 기생이 들어왔다. 그런데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 기생이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도사오른, 어르신께서는 부임 말고 다른 여자랑 외도를 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니, 나는 지금까지 내 아내 말고는 결코 어떤 여자와도 같이 자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건 왜 묻지? 예, 어르신, 그저 알고 싶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수천 기생은 불을 밝히고 꼿꼿하게 앉아있는 도사에 대해 흥미가 없다는 듯 비스듬히 쓰러져 잠이 들었다. 도사는 비록 시골새님이었지만 예쁜 기생의 잠든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춘심이 발동하여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생을 안아 눕히고 옷을 벗겨 몸을 보니 그 볼록볼록하게 솟은 굴곡이며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살결이 한없는 정감을 불러일으켜 뛰는 가슴을 방망이질하여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것이었다. 도사는 곧 옷을 벗고 몸을 겹쳐 행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도사는 부인 이외의 여인과는 난생 처음의 행사인지라 당황하여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재미없는 작업으로 시시하게 끝냈다. 기생이 도사에 하는 모양을 겪어보니 분명한 시골새님이라 달고 다른 남봉군 선비들보다는 순진한 맛이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 이 새님에게 흥취를 잘 도도어주면 총각처럼 아주 새로운 재미가 있겠지? 그리고 기생 맛에 눈뜨게 되면 나에게 빠져 더욱 사랑해줄 테고. 이렇게 생각한 기생은 덤덤하게 누워있는 도사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는 도사의 소중이를 일으켜 세워 흥분시키니 도사는 다시 정감이 발동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또다시 행사를 진행하는데 기생은 지금까지 선배들에게서 배운 기능을 모두 발휘해 도사의 운동에 호응하며 키스를 하고 그리고 특히 허리를 들어 능숙하게 흔들면서 유도해주었다. 이때 기생의 가운데 토막이 내내 방바닥에 붙어 있지 않고 들려서 심하게 요동질을 치는 것이었다. 도사는 시골새님으로 이러한 애정 행사의 기능은 말로써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생전 처음 겪는 경험인지라 이번에는 또 다른 면에서 놀라고 겁이 나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갑자기 정감이 사라지면서 연장이 힘을 잃어 슬그머니 이를 끝내고 일어나 앉았다. 그러고는 담배 한 대를 피워 문 다음에 급창을 불렀다. 이리 오너라. 지난번에 말이 심하게 흔들릴 때 말을 담당하고 있는 병방과 도장에게 매를 쳐서 흔들리지 않는 좋은 말로 바꾸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기생이 허리를 너무 흔들어 불안해서 견디기 어려우니 다른 기생으로 바꾸기 위해 기생 담당 병방과 도장에게 매를 쳐야 하겠으니 급히 병방과 도장을 불러오도록 하라. 옛, 나으리, 그런데 기생은 여기 있는 말과 달라 담당이 병방과 도장이 아니오라 행수기생이옵니다. 하오니 행수기생을 불러오도록 하겠나이다. 급창이 나가서 행수기생을 불러들이니 도사는 행수기생을 보고 엄하게 꾸짖었다. 행수기생은 듣거라. 내가 배치한 수청기생은 내가 그 위에 올라타니 어제 역에서 처음 탄 병든 말처럼 허리가 심하게 좌우로 흔들리며 요동쳐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단다. 하마터면 옆으로 넘어질 뻔했느니라. 그리고 또 그 기생이 혀를 입에 넣어 빨면서 숨을 못 쉬게 했으니 수청 기생을 잘못 뽑아들인 행수 기생, 내가 매를 맞아야 하... 이 말을 들은 행수 기생은 크게 웃으면서 도사 나으리, 나리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옵니다. 말등이 흔들리는 것은 말이 병이 나 다리를 절어 그런 것이지만
기생이 허리를 흔드는 것은 요번이라고 하는 것이옵니다. 이것은 남자의 기분을 도두기 위한 방법으로서 잠자리에 능숙한 1등 기생만이 할 수 있는 특수기능이옵니다. 그리고 입에 혀를 넣는 건 역시 애정의 표현으로 정감을 도두기 위한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나리께서는 소인에게 매를 치실 것이 아니오라. 1등 기생을 뽑아들인 공으로 오히려 상을 주셔야 하옵나이다. 응, 내 흔들리는 것은 모두 같은 것으로 알았도다. 미처 몰랐으니 물러가 있거라. 지금 다시 시험해보고 내 말에 거짓이 없으면 내일 상을 내리도록 하마. 설명을 들은 도사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는 다시 한번 기생과 실험해보자고 했다. 그래서 옷을 벗고 잔뜩 기대를 하면서 시작하니 이번에는 기생이 일부러 허리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전혀 재미를 느끼지 못한 도사는 기생에게 애걸하여 앞서처럼 요분을 좀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에 기생이 먼저보다 더 강렬하게 잘 흔들어주니 도사는 매우 흡족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 옷이 평생에 여태껏 아내를 데리고 매일 밤 잠자리를 했지만 오늘 요번을 처음 맛보았도다. 그러니 내 아내는 여자 중에서 요번도 모르는 아주 못난 여자로다. 이후로 도사는 밤마다 기생에게 요번을 요구했다 한다. 이시 성을 가진 선비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숙소를 정했는데 마침 모란이란 기생이 그 집 근처에 살았다. 모란은 본래 평양 기생이었으나 얼굴이 예쁘고 재주가 뛰어나 얼마 전에 서울로 뽑혀 올라왔으며 이시 선비는 부자인 처가에서 조정 대신들에게 교섭하여 벼슬 자리를 얻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상경했다. 하루는 모란이 선비 집에 슬쩍 들러서 한 바퀴 둘러보고는 존귀한 분이 사시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들러 실례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황급히 돌아나갔다. 모란은 선비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상경한 것을 눈치채고는 그 재물을 빼앗으려고 계책을 꾸민 것이었다. 이튿날 저녁 때 모란은 좋은 음식과 술을 마련하여 선비의 집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수첩은 남편이 멀리 변방 수비꾼으로 뽑혀가 혼자 살고 있는데 보아하니 선비께서도 혼자 적적하실 것 같아서 위로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허물치 말아주십시오. 이러면서 술을 부어 권하는 것이었다. 이시 선비는 모란의 이러한 행동에 처음에는 좀 어색한 느낌이 들었지만 마주앉아 술잔을 몇 번 주고받은 다음에는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에 차차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모란은 더욱 색정적인 자태를 드러내며 요염한 모습을 보였고 이씨는 드디어 끓어오르는 열정을 참을 길이 없어서 왈칵 달려들어 모란을 껴안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힘껏 조이며 얼굴을 비벼댔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남자의 마음을 휘어잡는 데는 완전히 도통한 모란이라 이런 저로의 기회에 틈을 줄 리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남자가 정신을 잃게 되는지 잘 알고 있는 모란은 곧 몸을 빼는 채 하면서 더욱 밀착시켜 흥분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모란의 능란한 계책에 빠져든 이시 선비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여인의 몸을 조종한다고 생각하며 모란의 알몸을 가지고 놀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모두 모란의 조종에 의해 한없는 정감을 불태우면서 일대 애정 향연을 벌이고 패전 장군처럼 늘어졌다. 이 한밤의 몽롱한 향연에 의해 이시 선비는 이튿날부터 모든 짐을 챙겨 모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밤낮으로 모란의 깊은 곳에 우물 파고 놀면서 황홀한 꿈속을 헤맸다. 며칠 후 모란이 이씨 선비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우는 것이었다. 이씨가 놀라면서 왜 우느냐고 까닭을 물으니 모란은 이웃친구는 남편이 돈이 많아 금비녀 와비단 옷을 사주어서 뽐내는데 수첩은 무슨 연애 팔자로 그런 것을 사줄 남편이 멀리 가고 없으니 어찌하니 서리지 않겠습니까? 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 그런 것이라면 내가 있는데 울기는 왜 울어? 내 그 친구 남편이 사주었다는 것보다 더 좋고 많은 물건을 사줄 테니 얼마든지 말만 하거라. 이렇게 해서 이 씨는 금비녀와 옥비녀 그리고 비단 옷을 닥치는 대로 사주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구름무늬 비단을 받는 장사가 왔다. 이 씨 선비가 자기의 남은 돈을 다 털어서 그 비단을 사주겠다고 하자 모라는 거짓으로 사양하는 채 하면서 돈을 너무 낭비하지 말라고 말렸다. 이에 이씨는 대장부를 무엇으로 아느냐며 꾸짖고 화를 내면서 기어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 그 비단을 사주었다. 이런 다음 며칠 후 밤중에 모라는 이씨에게 술을 권해 취하여 푹 잠들게 해놓고 집안의 짐을 모두 챙겨 심부름하는 여자아이와 함께 종적을 감추어버렸다. 잠에서 깨어난 이씨는 집안이 텅 비었고 아무도 없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웃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이씨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여자가 남편 있는 부인이 아니라 모란이란 기생이며
일부러 유혹해 재산을 뺏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이 씨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모란을 찾으려고 매일 교방 근처에 가서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지킨 지 여러 날 만에 하루는 모란이 여러 기생들과 어울려 교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이 씨는 곧바로 달려가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며 소리쳤다. 여기야, 도망을 가. 내가 사준 물건 다 내놓아라. 이때 모란이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더니 친구 기생들을 불러 이 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앙칼진 소리로 내뱉었다. 얘들아, 이런 바보 멍청이 봤니? 세상에 제가 좋아하며 자진해서 기생에게 사준 물건을 도로 찾으러 온 이 같은 촌놈을 본 적이 있니? 뭐야, 어디 그 촌놈 얼굴 좀 보자. 아니, 얼굴은 미끈하게 생겼네. 그리고 밤일 정력도 좋을 것 같고. 얘, 너 재미 많이 봤겠구나, 이 멍청이하고. 이 씨는 친구 기생들이 깔깔대고 웃으며 이렇게 모욕을 주니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 사이로 피해 도망쳤다. 그 뒤 이 씨 선비는 관직에서도 쫓겨나 거지가 되어 문전걸식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가 처가에 들렀다. 그러나 처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아 마침내 폐인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조선 중엽 때부터 포도화 사람, 즉 지금으로 말하면 포르투갈 사람들이 커다란 범선을 타고 사해를 건너 우리나라에 찾아와 무역 통상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당시 국내 조정에서는 쇠국과 개국의 두 파로 나뉘어져 결국 쇠국파가 이겨 포도화 사람들과의 통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통상의 뜻을 굽히지 않고 몰래 서해안의 어촌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산품이며 화약, 잡화 등을 나누어주고 우리나라의 귀한 금은과 바꿔갔다. 상술에 뛰어났던 포도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쳐대며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들을 늘어놓고 허풍을 떨었다. 자, 어서 늦기 전에 구입하십시오. 곧 물건이 다 팔릴 것입니다. 오늘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신기한 물건들 얼른 사시오. 라며 물건들을 팔았다. 하지만 저것은 무엇에 쓰는 것일까? 어촌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요즘 우리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바게스라는 것이었다. 바게스란 말은 포도화, 즉 포르투갈 말이었다. 원, 저 바게스란 물건은 동이 대신 물기 있는 데 쓰는 것이라 하는데 밑이 약해서 머리에 일 수도 없고 손잡이가 없으니 잡을 곳도 없고 사과 대신 쓰자니 쓸 수도 없으니 양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잘 만들어도 바게스라는 것은 암만 해도 잘못 만들었단 말이야. 어촌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바게스에 대해 말이 많았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잘 팔렸지만 바게스만은 잘 팔리지가 않았다. 그런데 오직 한 노인만이 관심을 가졌다. 바게스라는 것은 물을 긷는 데 쓰는 것이라니까 필시 바가지로 쓰라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저것은 신식 바가지임에 틀림없구먼. 게다가 무게는 매일 반으로 가벼우니 하나 사다가 써봐야겠구먼. 노인은 바게스를 골라 금은을 얼만큼 준 후 집으로 가져왔다. 얼마 후 이 노인이 새 며느리를 보게 되었는데 귀여운 며느리에게 신기하게 생긴 바게스를 내주었다. 새댁은 처음 보는 물건인지라 멋에 쓰는 것인지도 모르고 방 한 구석에 놓아두었다. 그날 밤이었다. 야반 삼경에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 컴컴한 방에서 유광을 찾던 중 시아버지가 주신 바게스의 용도를 잘 모르긴 했으나 현명한 며느리는 그 바게스를 끌어당겨서 조심히 앉아보았다. 하지만 주둥이가 너무 넓어서 엉덩이가 푹 빠질 것 같았다. 그래서 며느리는 장단지에 젖먹던 힘을 다 주고 꼿꼿하게 기마자세로 버텨 앉았다.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 워낙 오래 참아왔기 때문에 빨리 넣어버릴 생각으로 아랫배에 힘껏 힘을 주었다. 순간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거세게 쏟아졌다. 후두둑 쏴, 두두두둑. 요란스러운 소리가 조용한 방안 공기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게다가 비어있는 플라스틱 통이니 그 떨어지는 소리는 기관단총을 연속으로 발사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신랑이 깜짝 놀라 깨서 멍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고 큰 방에서 자던 아버지도 깜짝 놀라 말했다. 아가, 이게 무슨 소리냐? 난리라도 난 게냐? 새댁은 한참 후련하게 오줌을 누타가 시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그만 자기도 모르게 움찔해서 누턴 오줌을 그쳐버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렸다. 아버님, 소나비가 오시는가 봐요. 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주무세요. 그래, 뭔 놈의 소낙비가 갑자기 이렇게 걸찌게도 온단 말이냐. 소낙비가 오면 얼른 장독 뚜껑을 덮어놔야 되겠구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노인은 주섬주섬 옷을 입고 뜰러나왔다. 그런데 소낙비는커녕 가랑비조차 없는 맑은 날씨였다. 아니야 아가, 비는 안 오고 맑은 하늘에 전둥이 치니 이게 무슨 조화냐. 노인은 탄식하면서 안방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며느리는 남은 오줌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죽상을 쓰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일이 있은 후로 며느리가 냇가에서 빨래하다 동네 부녀자들에게 이 일을 얘기하니 젊은 며느리의 오줌발 한번 요란하다며 모두 배를 잡고 웃었다. 그 뒤로 박게스가 양바가지가 되고 바가지가 유광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보부상이나 행상이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며 박게스를 팔 때면 을에 이렇게 외치곤 했다. 물 깃는 동이 양바가지 사료.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좋고 김치나 깍두기 해 넣기도 좋고 던져도 깨지지 않아 천년만년 쓰기 좋은 박게스. 양바가지 사료. 새 며느리 요강으로도 쓰기 좋은 양요강 사료. 이렇게 박게스 행상을 해서 팔자를 고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황해도 태생인 천수라는 위인이었다. 조선 선조 임금 무렵 종실인 파성령이 어떤 일로 남원에 갔었는데 한 예쁜 기생을 만나 사랑하여 정이 많이 깊어졌다. 파성령은 여색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밤낮으로 기생과 함께 지내면서 무릎 위에 앉히고 기생의 몸속에 손을 넣어 살을 만지면서 좋아하곤 했다. 그러던 차에 파성령이 일을 마치고 남원을 떠나게 되었다. 파성령은 이 기생과 작별하는 것이 슬퍼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오니 기생이 위로하느라고 이렇게 말했다. 남궁께서 소녀를 깊이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별을 하고는 소녀 잠시도 이 세상에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궁께서 떠나시고 나면 소녀 곧 죽어서 뱀이 되어 남궁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너무 슬퍼 마시고 먼저 떠나가 계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성령은 매우 감격하여 더욱 울다가 떠났다. 공주 목사 정희연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웃었는데 마침 파성령이 공주 고우를 방문한다는 연락이 왔다. 파성령을 놀려줄 좋은 기회가 왔구나. 아마도 남원에 그 기생이 죽어서 뱀이 되어 있는 줄 알겠지. 해악을 좋아하는 정 목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의 방문을 계기로 그를 속여 웃음을 자아내게 하려고 계획을 꾸몄다. 파성령이 공주에 온다는 날 도착하기 전에 그를 맞이해 환영잔치를 열어줄 자리를 마련해놓고 뱀을 한 마리 잡아와서는 도망가지 못하게 묶은 다음 파성령이 앉을 자리에 방석 뒤에 숨겨두었다. 얼마 후 파성령이 도착하여 함께 앉아 술을 마시는데 술이 얼큰하게 취한 다음에 정 목사는 뱀의 꼬리를 조금 끌었네요. 파성령이 보게 하고는 거짓으로 놀라는 채 하면서 이것 봐라! 이게 무엇인고? 뱀이 왜 여기에 왔을꼬? 하며 유심히 살피는 척했다. 이 말을 들은 성령이 술에 취해 몽롱해진 눈으로 자리 뒤에 있는 뱀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아, 진정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로다. 내 저를 밤낮으로 사랑해 주었더니 정말 약속대로 나를 위해 죽어서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여인이여, 기특하구나. 라고 말하며 긴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이에 정 목사가 시치미를 딱 대고 흔들어 말리면서 물었다. 이 사람, 혼자 울지 말고 무슨 까닭인지 이야기나 좀 들읍시다. 뱀과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렇지요. 이게 바로 남원 기생이랍니다. 내가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더니 기생은 지금까지 겪은 남자들 중에서 내가 잠자리를 가장 잘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별할 때 나를 위해 죽어 뱀이 되어 어디라도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 있으니 이렇게 유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진정 믿어온 사람입니다. 정말 기특한 사람이지요. 정 목사는 이에 한 수 더 떠서 슬그머니 놀렸다. 그렇다면 오늘 밤은 다른 기생이 필요 없겠구만. 이 뱀과 같이 이불 속에 들어가면 아마도 이 뱀이 남은 기생으로 변하여 전처럼 잠자리를 잘 받들 테니까요. 지금 곧 뱀을 숙소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주위에서 웃음을 참느라 입을 막으며 애를 먹고 있었다. 정 목사의 말을 듣고 있던 파성령은 눈물을 거두고 웃옷을 벗어 그 뱀을 소중하게 싸서 아전들에게 주면서 이르는 것이었다. 아니요. 이 뱀을 내 옷에 싸진 이대로 객관 근처에 잘 묻어주면 내일 내가 제사를 지내주겠소. 그리고 오늘 밤은 어리고 예쁜 기생을 하나 숙소로 보내주어야 하오. 내 심심해서 혼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요. 이 말에 지금까지 웃음을 참던 주위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일제히 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여자의 옷문 가운데 뾰족하게 밖으로 솟아오른 부분을 옛사람들은 쥐의 귀처럼 생겼다고 해 서이라고 일컬어왔다. 조선 초기 경상도 한 선비가 어린 처녀와 혼인했는데 아내가 너무 어려서 음양교합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 선비가 잠자리를 하려고 옷을 벗기면 한사코 피하고 강하게 거부하면서 울어대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선비는 잠자리는 고사하고 아내의 다리 사이를 한 번도 건너보지 못했다. 그래서 하루는 선비가 머리를 굴려 그럴듯한 계책을 꾸며 아내를 속이기로 작정했다.
밖에 외출했다가 급히 들어온 선비는 아내에게 빨리 도포를 내놓으라고 재촉했다. 그러자 어린 아내가 서방님, 갑자기 어디에 가시려고 도포를 찾으시나요? 하고 물었다. 이에 남편은 일부러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목소리를 낮추어 이렇게 대답했다. 여보, 건너 마을에 사는 내 친구 김남이를 알지 않소? 글쎄 그 친구 부인이 밤에 옷을 벗고 잠자리 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다가 옥문 가운데에 서이라는 풀이 돋아나 이것이 점점 자라서 배를 찔러 끝내 죽었다는 연락이 왔소. 그러니 문상을 다녀오겠소. 이 얘기를 유심히 듣고 있던 아내는 멈칫멈칫하더니 돌아앉아 치마를 올리고 몸을 구부려 바지가랑이를 벌리고는 다리 사이에 자기 옥문을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놀라면서 남편 손을 끌어당겨 자기 옥문 가운데에 솟아오른 부분에 갖다 대고는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이에 남편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아내의 그것을 부드럽게 한참 동안 만지고는 다정하게 말했다. 아참, 큰일 날 뻔했네 그려. 이것이 바로 서이라는 풀인데 당신이 나와의 잠자리를 계속 피해서 벌써 제법 많이 자랐구려. 이것은 남자의 두 다리 사이에 있는 그 연장으로 자주 때리고 문질러야만 더 이상 자라지 않거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라서 마침내 당신은 죽게 된다오. 내 친구 부인도 바로 이것이 자라서 죽은 거요. 아이고, 좀 늦었으면 크게 자랄 뻔했어. 남편은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설명을 했다. 얘기를 듣던 아내는 만지고 있는 남편의 손감촉에 야릇한 정감을 느끼면서 촉촉하게 사랑의 샘물이 느껴지니 남편은 아내를 꼭 껴안았다. 그렇다면 여보, 당신 친구분 문상은 조금 뒤에 가고 내 옥문에 서이부터 좀 자라지 못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아참, 치료할 때 많이 아프지는 않겠지요? 제발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고 아내는 남편이 껴안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면서 애원하듯 호소했다. 곧 남편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알고 희열을 느끼며 태연하게 말했다. 응, 처음에는 조금 아프지만 금방 괜찮아지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다고 그 고통이 매를 맞는 것 같은 고통은 아니니 놀라지 마시오. 선비는 아내를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천천히 부드럽게 잘 유도해 아프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흡족하게 일을 끝냈다. 그런데 이후로 아내는 그 맛을 터득하여 밤마다 이른바 서이 치료 행사를 해달라고 졸랐고 그러는 동안 어느덧 아내는 음양 행사에 매우 능숙해졌다. 그때부터 남편이 도리어 그것을 피해 도망다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한다. 여색을 매우 좋아하는 시골의 어떤 선비가 과거에 급제한 후 경상도 한 고을의 사또가 되어 부임해 갔다. 배정받은 고을에 도착한 첫날 부임한 사또에게 인사하러 왔다면서 많은 기생들이 순번대로 절을 하니 하나같이 섹시하고 예쁘니 사또는 얼른 품어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다.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서 부인에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했다. 내 평생 여색을 좋아했지만 당신 말고 다른 여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매일 밤 잠 좀 자게 해달라고 당신만 붙잡고 하룻밤에도 몇 번씩 괴롭혔는데 오늘 많은 기생들을 보니 매우 흐뭇하구려. 이제는 싫다는 당신을 억지로 못 살게 굴지 않아도 되니 당신도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소.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부인이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다음과 같이 걱정스러운 듯 한마디 했다. 여보, 나는 괜찮다 치고 우리 하나밖에 없저 외아들이 한창 독서할 나이인데 그 녀석도 당신을 닮아 여색을 밝혀 그 많은 기생들과 놀아나며 독서를 게을리 할 테니 그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말 걱정되네요. 사또는 부인의 말을 듣고 짐짓 마음이 놓이지 않아 한참 동안 궁리하다가 마침내 이런 꾀를 생각해냈다. 그래, 내가 저 기생들을 모두 다 한 번씩 먼저 숭대고 나면 아들놈이 감히 아비가 접한 기생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겠지. 사또는 이튿날 아침 일찍 동원에 나가 앉아 명령했다. 이리 오너라. 오늘은 다른 일들을 다 멈추고 먼저 모든 기생을 빠짐없이 불러들여 명부에 있는 차례대로 하나씩 내 앞으로 들어와 수발들게 하라. 이 명령에 따라 기생이 순서대로 들어오니 사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생을 무릎 위에 앉힌 후 입 한번 맞추고 가슴에 손을 넣어 부끄러미를 만져본 다음 다시 기생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으뜸 부끄러미를 만진 뒤에야 내보내었다. 이렇게 하여 모든 기생이 사또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해서 감히 아들이 기생들에게 접근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계책이었다. 헌데 멀리서 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크게 불평했다. 아니, 저러다가 내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생이 하나도 남지 않겠는데? 이러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지.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아들도 마침내 한 계책을 생각해냈다.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는 기생들을 쭉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제일 예쁘고 어린 기생을 한 사람 골라 살짝 불러내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아들은 그 기생을 무릎 위에 앉히고 입을 맞춘 다음 저고리를 벗기고 치마와 바지끈을 모두 풀고는 손을 바지 속으로 넣어 보드란 맨살을 만져 훑어내리면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했다고 아뢰고 오늘 밤 내 방으로 오너라. 내 말 명심해야 한다. 그러고는 다시 옷을 입혀 내보냈다. 어린 기생이 자기 차례가 되어 관장 앞에 들어가 엎드려 고하기를. 어르신, 조금 전에 작은 서방님께서 소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러이러하였습니다. 그러니 손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 이렇게 아뢰옵나이다. 라고 말하고는 관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 말을 들은 관장은 크게 놀라면서 소리쳤다. 무엇이 누가 어쨌다고? 아이고, 그놈이 시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참으로 동작 한번 빠르구나. 하지만 그 계책과 빠른 동작은 매우 마음에 들기는 하네 그려. 그래 얘야, 내 얼굴이 너무나 잘생기고 예뻐서 아들 주기엔 매우 아깝다만 어찌하겠느냐. 너는 그냥 나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며 관장은 지금까지 기생들과 하고 있던 일을 중지하고 기생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다음에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밤 관장이 부인 방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말했다. 여보 영감, 낮에 멀리 숨어보니 당신 아들은 당신보다 더 선수입니다. 참으로 큰일입니다. 과거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부인, 걱정도 발자여. 네, 그것을 좋아해 매일 밤 수차례 당신을 못 살게 굴었지만 떡하니 과거에 급제하지 않았어. 그러니 그놈도 그렇게 스트레스 풀면서 공부를 해야 능률이 오르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마지못해 부인을 끌어안았다 한다. 강백년은 조선 숙종,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로서 성격이 좀 옹졸하고 소심한 편이어서 일찍이 황해도 감사로 나갔을 때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또 용기가 없어서 감히 수천 기생을 두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여색을 매우 좋아했다. 당시 강감사는 한 예쁜 기생이 마음에 들어 곁에 불러두고 싶고 또 밤에도 함께 잠자리를 하고 싶은 욕망이 태산 같았지만 여전히 남들의 눈이 두려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만 애를 끓이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 밤 강감사는 잠이 오지 않아 밖에 나가서 누가 근처를 거닐며 배회하다가 마침 4~5명의 기생이 방문을 열어놓고 짧은 속옷만 입은 채 아무렇게나 뒹굴어져 자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가만히 살펴보니 평소에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던 그 기생도 같이 섞여 자고 있는데 맨살이 반쯤 노출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탐스러워 가슴을 격동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충동을 누를 길이 없어 그 기생이 잠자는 곳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다른 기생들이 잠을 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 곁으로 가 앉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 기생의 가슴에 손을 얹어 쓰다듬었다. 그때 기생이 잠결에 옆으로 돌아 누우면서 다리를 움직이기에 감사는 겁이 나서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렇게 나와서도 강감사는 자꾸만 그 기생에게 마음이 끌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그 기생 옆으로 살그머니 가서 그의 아랫도리를 만지기 시작했다. 이때 기생이 잠결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을 깨서 몰래 살피니 감사가 옆에 와서 자기 몸을 만지고 있기에 모르는 체하고 감사가 하는 대로 몸을 맡기었다. 이 기생도 평소에 감사가 자기를 좋아하면서도 성품이 옹졸해 수청들라는 말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어떻게 하는지 살피려고 가만히 있는 것이었다. 감사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슬그머니 기생의 몸 위에 엎드리기에 이때 기생도 두 팔을 벌려 감사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이에 감사가 놀라면서 엉겁결에 말했다. 이야, 너 왜 이러냐? 지금까지 자지 않고 있었나 보구나. 예, 사또 어른. 지금부터는 소녀의 이끄름에 따르소서. 기생은 곧 일어나 감사의 손을 잡고 감사가 거처하는 침실로 건너갔다. 그리고 기생은 자기가 먼저 옷을 모두 벗고 감사의 옷을 벗기면서 말했다. 사또 어른께서는 왜 그다지도 겁을 내십니까? 소녀를 좋아하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소녀를 부르지 못하셨으니 참 딱하십니다. 원래 사또는 누구든 기생을 수청 들게 하여 밤마다 안고 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다지도 지나치게 두려워하십니까? 사또 어른, 마음을 놓으시고 소녀 몸을 가지소서. 기생이 옷을 다 벗긴 다음 능란하게 유도하여 이를 치르게 하니 감사는 자꾸 몸을 움츠리면서 이야, 이러다가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느냐? 좀 조용히 소리 안 나게 해야지.
하고 계속 겁을 내며 몸놀림을 적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생은 감사를 안심시키려고 껴안으며 말했다. 사또 어른, 이밤중에 누가 본다고 겁을 내십니까? 그리고 소녀가 단단히 단속하여 아무도 모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즐기소서. 이와 같이 안심시키고 기생은 모든 기능을 발휘해 매우 혼란스럽고도 강렬하게 이끌어서 감사의 정감을 휘어잡으니 감사는 오래 참았던 감흥이 폭발하면서 전신의 뼈마디가 저려오는 듯 꼭대기에 올라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일이 끝나고 감사는 새벽에 기생을 내보내면서 이야, 제발 소문나지 않게 잘 부탁한다 하고 몇 번을 당부했다. 기생은 감사와 단단히 약속하고 나와서는 잠자고 있는 기생들을 두들겨 깨웠다. 다들 웬 다음에 이렇게 늦게까지 자? 남은 밤새 감사를 모신 줄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어. 이 못난 것들. 기생들이 잠을 깨어 정말이냐고 물으면서 한바탕 웃었다. 그래서 이날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후 감사는 밤마다 그 기생과 만나 애정 향연을 벌이면서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기생도 전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감사를 속이니 감사는 기분이 좋아 기생을 안고 이렇게 말했다. 네,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못 주니 이해하기 바란다. 이에 기생이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다고 대답하며 아양을 떠니 감사는 너무나 좋아했다. 어느덧 강감사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날 밤, 기생에게 쓰던 붓과 먹토막을 주었다. 기생은 고맙다고 인사한 후 밖으로 나와 이렇게 자랑했다. 이것 봐요. 3년 동안 감사를 모신 정표가 이 몽랑 붓과 부러진 먹한 토막뿐이라오. 이를 본 기생들이 모두 손뼉을 치면서 웃었다. 이렇게 해서 강감사가 서울 집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이 소문은 서울에까지 널리 퍼졌다. 친구들이 서울에 올라온 강백년을 찾아와 놀리느라고 이 사람아, 기생에게는 몽당북과 먹토막이라도 주고 오면서 우리들에게는 왜 그 유명한 해먹을 좀 주지 않는가? 라고 말하며 웃으니 강백년은 기생이란 말에 당황해하면서 놀라 눈이 둥그레졌다. 아니, 내가 기생에게 먹을 준 사실을 자네들이 어떻게 알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소문이 다 났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 말에 친구들이 오래전부터 그 기생이 소문을 내어 다 안다고 말하며 크게 웃으니 강백년은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대가지 부인들은 잔치가 있거나 어떤 행사에 참가할 때 머리에 길게 땋은 가발을 첨가하여 둥글고 크게 보이도록 큰 머리로 장식하는데 이 머리를 하고 눕게 되면 그 잘 다듬어진 머리가 망가지고 다시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부인들은 이 머리로 단장하고는 눕지도 못하고 많은 주의를 하게 된다. 때는 조선시대, 어떤 전라감사가 부친은 연세가 많아 사망하고 여든에 가까운 노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마침 이 노모의 생신을 맞아 잔치를 열고 인근 고을의 관장들 부인과 친척 부인들을 모두 초청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 초청된 부인들이 모두 모였는데도 어쩐 일인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전주 판관 부인만이 나타나지 않았다. 곧 행사를 주관한 부인이 어린 기생을 불러 그 참 이상한 일이다. 제일 먼저 나타나야 할 판관 부인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으니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내가 급히 판관 관사로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라고 말하면서 급히 달려가 보라고 했다. 명령을 받은 어린 기생이 급히 달려 판관 집에 들어가 살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사방이 조용한 게 인기척이 없었다. 기생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사방을 두리번거리는데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가만히 닫혀진 문 앞에 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판관 대감이 바지만 벗은 채 엎드려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판관의 뱀 밑에 부인이 속치마를 걷어올리고 두 다리를 벌린 채 머리를 두 손으로 받쳐 치켜들고 엉거주춤 누워있는 것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부인은 잘 손질해 만든 큰 머리가 망가질까 조심하며 누워서 두 손으로 목을 받쳐 머리가 방바닥에 닿지 않게 하느라고 애를 쓰면서도 가벼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부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두 눈을 감고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은 황홀한 표정으로 거의 인사불성 상태로 보였다. 기생이 소리 없이 가만히 돌아나와서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동료 기생들에게 그 얘기를 전하니 모두 뒹굴면서 배를 움켜쥐고 웃으니 모여있는 부인들이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기생이 목격했던 모습 그대로를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하니 여러 부인들도 모두 웃느라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오늘의 주인공, 즉 생신을 맞은 감사의 노모는 귀가 어두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왜들 모두 웃느냐고 물었다. 이때 곁에 있던 부인이 차마 바른대로 알지 못하고
어린 기생이 실수를 해서 웃는다고 얼버무려 대답하니 감사 모친은 눈치를 채고 자기만 따돌린다면서 막 화를 냈다. 그래서 감사 모친에게 사실대로 설명하면서 알아듣게 하려고 큰 소리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전주 판관 부인이 가마를 타고 와서 내렸다. 판관 부인이 마루에 오르면서 들으니 방 안에서 자기 얘기를 크게 설명하고 있기에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간 노부인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이에 감사 모친은 엎드린 판관 부인을 붙잡아 일으켜 자기 가까이 앉히고 얼굴과 머리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 거친 행사를 한바탕 치르고 왔는데도 어찌 이 큰 머리가 조금도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단정한가? 참 신기한 일이네. 나도 옛날에 영감이 살아계실 때 생신잔치에 몸을 다 치장하고 막 나가려고 할 때마다 영감이 끌어다 눕히고 그렇게 행사를 했었다네. 그때 장식된 그 큰 머리가 망가져 그것을 다시 고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네. 판관 부인은 어떻게 그 행사를 마치고 빨리 왔는데도 이렇게 머리가 단정한가? 정말 기특허구먼. 장한 일이네. 이렇게 칭찬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추억하고 황홀한 정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부인들은 입을 막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웃음을 참느라고 애를 먹었다.